종이문법 번개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편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는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순서가 풀 때마다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위치 문제의 순서가 풀 때마다 바뀌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순서대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풀이 후에는 재시험 칠 예정이니까 잘 풀이를 잘 듣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번? 그건 잘 모르겠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You are the only friend I have. 넌 유일한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일한 친구는 친구인데 누가 뭐 한다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관계사 파트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 누가 뭐뭐 하는이라는 어떤 시가 되어서 앞에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절, 그래서 관계사절에 대해서 미리 잠깐만 설명하면요. 관계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들이 있죠. 뭐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나, 뭐또 목적격이면 whom이나 who, 그 다음에 사물이면 which, 뭐 이런 거 사물인지 선행사가 사물인지 사람인지 신경 쓰기 귀찮아. that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특징은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였죠. 뒤에 명사가 오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선행사가 필요 없는 유일한 명사절인 what.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였고요. 관계대명사였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뭐 when, where, how, why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사절을 시작하는 말들이죠. 관계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라는 표시로서 쓸수 있는 것인데, 관계사절이 하는 역할은 무슨 시의 역할을 한다? 어떤 시의 역할을 하는데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you are the only friend 내가 가지고 있다 했는데 뭐 여기 오는 말 때문에 내가 가진 유일한 친구야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선행사인 friend가 the only의 수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신 거죠. 오케이. 원래는 friend니까 who라든지 또는 여기에 주어랑 I가 주어죠. have가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who나 또는 whom을 쓸 수가 있죠. who나 whom을 쓸수 있고 that도 쓸수 있는데 이때는 선행사가 특별해졌죠.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something, nothing, anything, the first, the best 이런 것들이 선행사로 있으면 that을 쓴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는 who나 whom이 아닌 대수 써야 된다는 문제네요. 네, the only 때문이죠. 선행사가 특별해졌습니다.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뭔가가 있을까요? 뭐, is there는 있니? there is가 있다니까. Is there anything 하면 있니? 뭔가가 있니? That I can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니? I can do for you. 난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단데 어떤 시대기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니? 자, 이번에도 위에 the only처럼 선행사가 anything이니까 that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이죠? I want the same toy. 난 똑같은 장난감을 원합니다. You bought yesterday. 네가 어제 샀던 것과 똑같은 장난감을 원해. 자, the same의 꾸밈을 받고 있죠. 선행사 토이가 특별해졌죠. 선행사 토이가 the same 때문에 특별해졌으니까 또 대신해요. I want to buy the smartphone. 나는 스마트폰 사고 싶답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뭐, color is white. 색깔이 하얀. 난 흰색 스마트폰 사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자, color. 뜻은 색이라는 뜻이고, 품사가 명사죠. 어떤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했는데, 그게 바로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I want to buy the smartphone whose color is white. 나는 저 색깔이 하얀 스마트폰 사고 싶다. 그 다음에 look at the dog and the woman.
러닝. 저 달리고 있는 중이던데, 달리고 있는. 자, 선행사가 여자만 뛰는 것도 아니고, 개만 뛰는 것도 아니고, 개랑 여자를 보라고 한 거죠. 개와 여자를 봐라. 뛰고 있는 독과 워먼을 봐라 했으니까, 선행사가 사물 플러스, 뭐, 물론 사람, 사물은 아닙니다만, 사물 플러스 사람이죠. 이때는 꼭 대를 써야 된다, 이쪽.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저 대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를 쓰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뒤에 명사가 원소익과 관계되면서 쓰라는 문제였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니까 고유 명사죠. 마치 구미, 대구 뭐 이런 것처럼 뭐 대우, 삼성 뭐 이런 것처럼 Green music is the music that plants like. 오케이, 그린 뮤직이라는 음악 장르가 있나 봐요. 이름만 들어도 뭐 초록색 음악, 물론 초록색 음악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뭐기 때문에 고유 명사기 때문에 어쨌든 그린 뮤직이라는 어떤 음악의 장르가 있는데 이 그린 뮤직이 음악이라고 했어요. 음악은 음악인데 누가 뭐 하는 플랜트가 like 하는 식물들이 좋아한다는데 식물들이 좋아하는 주어랑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고 목적격이죠. 더 뮤직이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plant like it 그리고 it이 써 있으면 좀비니까 그러니까 선행사라고 했습니다. 선행사 관계사에서 중요한 것은 선행사인데 선행사가 like의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죠. 그다음 the man whom I saw yesterday is an American. 자 이거 초간단 버전 묻는 거죠. 초간단 버전 왜 묻느냐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났기 때문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He is an American.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미국인이야. 그 남자를 꾸며 선행사인 맨을 꾸며주는 말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내가 어제 봤었단데 얘 때문에 내가 어제 봤던 그 남자죠. 내가 어제 봤던 그 남자는 미국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있고 또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까지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훔도 되고 훔이 가려 있네요. 훔도 되고 후도 되고 댓도 되고 생략도 되는 선행사가 이럴 때 관계대명사 쓸수 있는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무슨격 관계대명사일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이때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댓도 되고 생략도 된다라는 선택지가 제일 많은 경우죠. 어쨌든 생략할 수가 있고요. 자, 생략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무슨격일 때와 목적격일 때와 그 다음에 뭐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여기 주격 플러스 비동사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 안만 길어봤자 it is my sister. sister 했으니까 이것부터 여기까지 she가 되는 거죠. she is my sister고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났죠. the baby who is sleeping on the bed is my sister.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가 나의 여자 형제다. 그러니까 얘 이렇게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 속하죠. Okay. can you see 볼수 있냐 the rabbit Which are hopping on the grass. 그래서 넌 토끼가 보이냐 했어요. 토끼는 토끼인데 뭐 하고 있는? 폴짝폴짝 뛰다죠. 이거 합하면 뛰고 있는, 뛰고 있는. 저 잔디밭 위에서 on the grass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는 토끼가 보이냐?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할 수 없죠. 만약에 이 밑줄이 여기까지 가 있었으면 한꺼번에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에 있는 슬리핑의 ing와 hopping에 있는 ing 둘다 현재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뛰고 있는 어떤 시니까 얘들 없어도 되는데 근데 얘는 위치만 밑줄 꺼놨으니까 생략할 수가 없는 건 4번인 거죠. The building that was destroyed in the fire.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It has now been rebuilt. Rebuilt 하면은 리빌드의 세 번째 녀석이에요. 리빌드의 리빌드가 다시 짓단데 다시 뭐 빌드가 짓다 건설하다니까 리빌드가 다시 짓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리빌드의 3단 변신도 빌드랑 똑같겠죠. 빌드의 3단 변신 빌드 빌트 빌트 예세 번째 녀석
그러면 입장 바뀐 어떤 시, 다시 짓는 걸 당했으니까 입장 바뀐 다시 지어진 이거 앞에 비동사 있죠? 저 여기 요거랑 합쳐서 얘들 둘이 합쳐서 뭐라 그런다? have 플러스 has 플러스 pp니까 나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완료 시제인데 be 플러스 pp 됐죠? 요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다? 수동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현재 요렇게 뭐 now 잠깐 뺄게요. 부사니까 has been built 보고 현재 완료 수동태라 그럽니다.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the building that was destroyed in the fire has now been rebuilt. 이제는 다시 건설됐다. 그 건물이 다시 건설됐다는 얘기예요. destroy의 뜻은 파괴하다인데 이거 몇 번째 녀석이겠어요? 그쵸? 여기 이거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세 번째 녀석이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파괴하다를 당하면 어떤 파괴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n the fire 화재 속에서 파괴되었던 말이죠. 화재 속에서 파괴되었던 the building이 that has been destroyed in the fire 했던 the building이 안만기를 봤자 이시 그것이 has now been rebuilt 이제는 다시 건설했다. 어쨌든 여기에 that만 밑줄 그어져 있었으면 생략할 수 없었겠지만 여기에 that 뒤에 그쵸? 이렇게 동사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시제와 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죠. The building 안만기를 바친 is이니까 원래는 뒤에 여기 that 뒤에 is가 와야 되는데 과거에 파괴되었던 건물이 이제는 건설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hat word는 한꺼번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음은 4번이 됐죠. 오케이.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this is how I communicate with others.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답니다. 몰랐던 것들은 써주세요. 소통하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모르는 거 없을 거고 reason 하면 이유죠. Tell me the way how you finish the project.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죠. 해야 할 어떤 임무 같은 걸 얘기하죠. This is the place where Miss 여자 이름 여자를 부를 때 쓰는 거죠. Miss Brown had a car accident. 이거죠. 그다음에 It was the last day of December. 그렇죠? 12월 알죠? When she arrived home. 오케이. 그러면 어색한 문장. 어색한 문장 찾기는 뭐 끄날기 같은 거 해보는 거죠. 끄날기 해보고 뭐 어디 잘못된 거 없냐. 일단 뭐 잘못된 거 없는지 있는지 파악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해석은 돼야죠. 자, 그래서 this is how I communicate with others. 자, how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how를 몇 가지 배웠냐면 두 가지 배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의문사로서 어떻게 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배웠죠. 물론 어떤도 되기도 하죠.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 이러면서 옛날에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둘다 의문사인 거죠. 자,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방금 배웠던 관계부사였죠. 관계부사. 최근에 배웠던 관계부사. 관계부사 how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뒤에 how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와요. 그쵸? 주어 동사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합쳐서 누가 뭐뭐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I communicate with others.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with others와 communicate 한다는데 요렇게 합칩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란 뜻이고 this is랑 합치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란 얘기인데 틀린 데가 없죠.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reason. I don't know. 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이유인데 why Paul didn't come to party. 그래서 Paul이 파티에 오지 않았었던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why도 이제 두 가지를 배운 거죠. 의문사가 있고 왜라고 묻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해요라는 관계사. 관계사를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해요라는 두 가지. 그래서 뭐 틀린 데 없습니다. The reason why라고 할수 있죠. 펄이 요 부분만 보면 펄이 파티에 안 왔단데 얘랑 합치니까
우리 파티에 안 왔던 이런 어떤 시도 있고 선행사 리즌을 꾸며주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더 리즌을 생략해 버릴 수도 있고요. This I don't know why Paul didn't come to the party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I don't know the reason Paul didn't come to the party 둘중 하나 생략할 수 있다라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쨌든 뭐 맞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Tell me the way how 그랬죠? 이 세상에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이 방법을 말해놓고 달라고 해놓고 네가 뭐 했던 네가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던 끝마쳤던 방법. 자, the way how는 없는 대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The way만 남겨놓고 how를 없애든지 또는 how 뭐야 The way를 없애고 Tell me how you finish the project 이렇게 둘중한 가지 방법을 쓰라 했죠. 이런 건 없다. This is a place where Miss Brown had a car accident. 자, 이 어떤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곳이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브라운 아줌마가 뭐 했었던? Had a car accident. Car accident를 당했었던 뭐 가졌었던이니까 가졌었던이니 뭐 당했다 하면 되겠죠. 차 사고를 당했던 장소다. 오케이. 그래서 the place가 들어갈 때 자, 여기에 where인지 which인지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자, 여기에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는 the place가 걍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이거를 두 문장 분리해서 따져보라 했죠. 그러면 this is the place 더하기 Miss Brown had a car accident at the place. 했듯이 그 장소에서죠. 그 장소에서. 그러면 이곳이 미스 브라운이 카 액시던트 당했던 장소다. 미스 브라운이 카 액시던트 당했다 한 다음에 어디에서?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그럼 at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where 대신에 뭘쓸 수는 있지만 where 대신에 at which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at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 at이 있는데 at where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전치사 at이 있으면 얘가 걍 들어가죠. at이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준비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 끝에 준비되어 있든지 at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where가 아니고 잘 정리해서 다시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헷갈리겠죠. 만약에 여기에 at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 이렇게 at이 있으면 그때는 where가 아니고 뭐라고 했다? which라고 했죠. The place가 달고 들어갈 게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at이 없어졌으면 at which가 되어야 되는데 at which를 한 단어로 줄이면 where로 바뀌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the last day of December. 뭐 이거 뭐 비인칭 주어죠? 어떤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뭐 12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행사죠. 선행사. 12월의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인데 어떤 마지막 날 그녀가 집에 도착했던 뭐몇월 며칠인지는 안 밝히고 있는데 하여튼 뭐 몇월 며칠인지 뭐 밝혔는데 12월 31일이라고 했네. 그때가 그녀가 집에 도착했던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런 문장이고요. 그러면 뭐더 레스트 데이야? 뭐더 레스트 데이? 뭐더 레스트 데이? 데이는 뭐 달고 들어간다 했어요. 무슨 무슨 데이는 전치사 on 달고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이 when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다? on which고 그 다음에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뒷문장에 들어가죠. 그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언제 12월의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행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on이라는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이와 같은 관계 부사 when을 써야 되는 건 맞는 표현이죠. 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누구야? 덜 지워졌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I met an old woman. 내가 할매를 만났대죠. 할매는 할매인데 hair was gray. 머리카락이 회색, 뭐, 이거 백발이란 얘기입니다. 백발, 흰머리. 나는 만났는데, 할매를 만났죠. 할매는 할매인데,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야?
헤어가 그레이였던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었다. 자, 이게 헤어라는 명사죠. 그렇죠? 어떤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수죠. 왜냐하면 이 문장 둘로 분리하면 얘가 선행사는 뒤 문장 들어갈 때 she 아니면 소유격의 her 그녀의죠. 그녀의 그 다음에 her 그녀를이죠. 그녀를. 근데 여기에 두 문장 분리하면 I met a world woman 더하기 her hair was gray. I met an old woman and her hair was gray. And her가 소유격이죠, 이거? 그녀를이 아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죠. 뒤에 명사 나왔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라고 설명드렸었죠. 오케이, 후스죠. 다음 빈칸에 맞은 것은 I can't remember.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 장소. 장소는 장소인데, I lost my wallet. 내가 뭐 했던,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던 장소가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하면, 여기에 the place가 여기에 the place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란 얘기하고 똑같죠. 들어갈 때,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I can't remember the place. 나는 그 장소가 생각 안 난다. 누가 뭐 했다? 내가 잃어버렸죠.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나의 wallet을, 나의 지갑을. 그러면 얘가 무엇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잃어버렸어?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뭐 the place? at the place니까 at which가 돼야 되고 at which를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로 바꿔 써도 된다? Where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죠. I can't remember the place where I lost my wallet.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자, 이거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런 문장 나오면 이거 안만기로 봤자 물어보겠죠. 저 얘가 동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버스 it이니까 it goes to the airport. 그것이 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간다. 어디로? 공항으로. 그거 공항 가요. it goes to the airport.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여기 찍었던 부분 해서 관계사의 시작과 끝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us which runs every half hour. every half hour의 뜻은 every가 매번이란 뜻이고요. half hour가 half가 절반이란 뜻이죠. 절반. hour가 한 시간이니까 매번 절반 한 시간.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냐? every half hour가 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every half hour 30분에 한 번씩. 오케이. 그리고 run의 뜻이 버스가 run하는 얘기는 운행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운행한다. 꼭 버스가 뛰어다니는 거 아니니까 운행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운행하다. 그러면 오케이. 버스는 버스인데 어떤 버스냐? Which runs every half hour. 매 every half hour마다 runs 하는 버스가 goes to the airport.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뒤에 이런 거 나왔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형태를 조심하라 그랬죠? 어떤 버스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무슨 시제를 써야 되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되고, 3인칭 단수죠, 선행사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는 동사에 S 붙여줘야 된다는 것도,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동사의 형태에 대한 것만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건 버스 사람 아니죠. 뒤에 후스가 오고 싶으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다음 what은 뭐를 잡아먹어야 돼? what은 뭘 잡아먹었다? 선행사 그 중에서도 별 의미가 없는 어떤 선행사? the thing 뭐 경우에 따라서 the things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선행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선행사가 버젓이 버티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얘가 when이 되고 싶으면 뭘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버스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안 되고요. 문택밖에 안 남았네요. 전 행사에 관계없을 수 있는 대시죠. 나중에 뭐안 된다는 걸 배우기도 합니다. 좀 이따가 3학년 되면 뭐 일단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대수를 쓸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ll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 거라 했는데 방법을 말해줄 거라고 한 거죠.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이냐? I가 made 했던 무엇을? This chocolate cake. 내가 이 초콜릿 케이크 만들었던 방법을 너에게 말해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에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겠다? 그렇죠. How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는 없다라고도 얘기했죠. The way how는 없다. The way 대신 쓸수 있는 건 how죠. I will tell you how I made this chocolate cake.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 풀이 해보았습니다. 저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는지 댓글 달아라 이러면 절대로 안 달겠죠. 오케이.